사연입니다. 자, 우리 저 지난 시간에는 그 비례대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네. 민중당의 자랑스러운 비례대표.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우리 경주에서의 민중당. 우리 민중당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나왔어요. 경주에 우리 민중당 내지 않았지만요. 후보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주를 자랑스럽게 만들겠다.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겠다. 근데 어떻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주 구체적인 뭔가 공약들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경주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면 무엇이 더 가장 기반에 있어야 될까요? 경주 시민들이 행복해야 되고 행복의 기본은요? 안전한 세상이죠.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빠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뭐 안전에 대한 공약들이 있던가요? 아, 제가 어제 페북을 보다가 네. 이번 그 김석기 후보가 네. 네. 원전에 대한 정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 세상에. 원전에 대한 정책이 있다고요? 너무 반갑네요. 근데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잠깐. 탈원전을 폐기하겠다. 사실 탈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주장하는 앞으로 막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석기 시대인가 봐요. 대단하신데요. 멋지십니다. 우리 민중당은 시대와 함께합니다. 자, 우리 민중당에서 지금 그 안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종현 후배님 어떤 게 있죠? 핵쓰레기장. 이걸 이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건설하기 위해서. 예, 핵쓰레기장. 좀 더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맥스터라고 하죠. 맥스터. 맞습니다. 이것을 주민 투표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라 라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민 투표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 주민 투표로 결정해라. 네. 쓰레기장이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면 당연히 주인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물어보지 않고 아주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언제? 그렇죠. 4월 중에 네. 이 공론화를 끝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맥스터의 위험성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유일한 당입니다. 바로 8번은 네, 민중당. 민중당은 8번.